여러분, 제이미 포유입니다.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피부를 매끈하게 커버해주면서 윤광이 도는 마무리감을 가진 쿠션을 사용할게요. 투쿨포스쿨 쿠션은 이 제품이 처음인데 첫 경험치고 꽤 만족스러웠어요. 지속력은 살짝 좀 아쉬운 제품이에요. 이제 파우더로 불필요한 유분감을 정리해줘야겠죠? 살짝 핑크빛 도는 파우더 입자가 얼굴을 화사하게 해주고 베이스 메이크업의 마무리, 픽서 역할도 해주는 제품이에요. 제이미 고정템 안 나오나 싶었는데 역시나 등장해주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쉐딩템을 많이 추천해주셔서 이 영상을 끝으로 아트바이 로댕은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쉽네요. 아무튼 얼굴 외곽 쉐딩을 해주실 땐 광대부터 브러쉬를 돌돌 굴려주면서 턱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대로 올라가시면 돼요. 참 쉽죠? 이건 오늘 사용할 레모네이드 크레이즈라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이름답게 정말 상콤한 컬러들 위주로 구성된 팔레트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팔레트에서 사탕 향기가 나더라고요. 진짜 향기가 너무 달콤해요. 아무튼 제일 먼저 요 밀크코코아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쌍꺼풀 라인에만 컬러를 진하게 깔아주세요. 쌍꺼풀 라인 안에서 적당히 도톰하게 컬러를 깔아주고 언더 삼각존의 컬러를 그대로 이어서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노란색 컬러를 사용해서 밀크코코아 섀도우를 블렌딩해주며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컬러를 넓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블렌딩해주세요. 다음은 피치 골드 펄 쉬머 섀도우를 사용할게요. 눈 앞머리 애교살에 도톰하게 깔아줬어요. 이 컬러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제 아이라이너를 사용할게요. 붉은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 컬러예요. 눈 뒤쪽에 라인을 도톰하게, 그리고 앞쪽도 그려준 다음 점막을 꼼꼼히 채워가며 라인을 이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눈 뒤쪽을 더욱 도톰하게 채워가며 눈꼬리를 눈 모양 그대로 이어서 빼줄게요. 그 다음 팔레트의 제일 다크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블렌딩해줘서 자연스럽게 뭉개지도록 해줄게요. 그리고 삼각존 속눈썹 라인에도 살짝 그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저는 요즘 자연스럽고 러블리한 느낌의 속눈썹이 너무 좋더라고요. 속눈썹을 살 때마다 밥값이 통째로 나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좋아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줘야겠죠? 제가 요즘 빠져있는 브라운 마스카라예요. 따뜻한 날씨엔 따뜻한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면 뭔가 분위기 있고 좀 무드가 나름 있더라고요. 와우, 이제 제가 집중할 시간이 왔네요. 눈썹 그릴 시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부드러운 쉐입의 눈썹을 그려주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심각한지 저 표정 좀 보세요. 미간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10년치 집중력을 모조리 다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염색을 한 관계로 컬러 브로우 카라로 눈썹을 좀 염색해서 톤을 맞춰줘야 해요,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가 돼줄 옐로우 블러셔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거 진짜 제가 추천합니다. 아까 눈썹 그릴 때와는 전혀 상반된 얼굴을 해주세요. 살짝 웃어주시면서 애플존 안쪽에 톡톡 발라주세요. 옐로우 컬러가 볼 전체적으로 깔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레드 컬러 블러셔를 사용할게요. 화면상으론 컬러가 더 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옐로우 블러셔 발라줬던 부분 바깥쪽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옆 광대 쪽 거의 가깝게 컬러를 올려주세요. 오늘의 포인트, 블러셔가 끝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립을 사용할게요. 탱글하고 촉촉한 텍스처를 가진 립 틴트예요. 맑게 코팅되는 마무리감을 가졌어요. 요즘 촉촉하면서 입술에 밀착력 있게 달라붙는 틴트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조잘조잘하다 보니 벌써 메이크업이 끝이 났네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